오늘 우리가 함께 볼 본문은 예수님의 탄생 기사이죠. 예수님 탄생을 다루고 있는 본문입니다. 우리가 가스펠 프로젝트로 예수님의 생애를 따라가는 설교 시리즈를 우리가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을 우리가 함께 대하게 되었는데, 저는 정말 너무나 놀랍고도 감사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본문은 1년 중에요 성탄절, 크리스마스 시즌에 보는 본문이거든요. 근데 지금은 6월달 이 한여름에 우리가 성탄절 본문을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름에, 한여름에 성탄의 그 감사와 감격이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차마 메리 크리스마스라고까지는 인사하기는 좀 쑥스럽긴 하지만,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자신을 다시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쑥스럽지만 한번 해보죠. 메리 크리스마스. 아멘. 예, 6월에 맛보는 이 성탄의 기쁨이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보시겠는데요,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무렵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칙령을 내려 전 로마 통치 지역엔 호적 등록을 하게 됐습니다. 이것은 구레뇨가 시리아의 총독으로 있을 때 실시된 첫 번째 호적 등록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호적을 등록하기 위해 각각 자기 고향으로 갔습니다. 아멘. 자,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은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어떤 역사적인 사건, 역사적인 그 배경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때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 시절이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 아우구스투스가 인구 조사를 위한 칙령을 내리게 되고요, 로마 전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바로 호적 등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각 가문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자신의 출신지 그리고 고향으로 사람들이 지금 돌아가고 있는 바로 그러한 상황 속에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유독 그저 그때 있었던 사건만 이야기해 주어도 될 텐데 그때의 로마 황제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아우구스투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역사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죠. 이 사람의 본명은 가이우스 옥타비아누스, 옥타비아누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원래 본명이 옥타비아누스인데 그러나 그가 이룬 이 업적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로마의 원로원이 그에게 아우구스투스라고 하는 그 칭호를 수여해 준 거예요. 아우구스투스의 의미는 존엄자, 존엄한 사람,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우구스투스는 이후에 로마 황제의 칭호가 되는 것이죠. 그는 군사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너무나 큰 업적을 남겼고요.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라고 하는 이 이야기가 바로 이때로부터 시작되는 이야기예요. 그의 사후에 그는 신으로 추앙받을 만큼 그런 사람이에요. 인간으로 봤을 때는요,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역사상 가장 큰 권력, 그리고 누릴 수 있는 모든 존경, 바로 그러한 것들을 다 누리고 얻었던 사람? 이렇게도 볼 수가 있어요. 바로 그러한 상황 속에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진행됩니다. 아우구스투스의 명령에 의해서 요셉과 마리아의 이 가족이 이동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함께 누가복음 2장 4절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4절 5절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도 갈릴리 나사렛 마을을 떠나 다윗의 마을인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올라갔습니다. 요셉은 다윗 가문의 직계 혈통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을 등록하러 그곳에 갔습니다. 그때 마리아는 임신 중이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 이 두 커플, 이 가정이 이동하기 시작해요. 황제의 명령에 의해서 이동합니다. 이들이 원래 살고 있었던 곳은 나사렛이었죠. 이 나사렛으로부터 요셉의 원래의 그 출신 고향, 바로 베들레헴, 다윗의 동네죠. 요셉이 오늘 본문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다윗 가문의 직계 혈통이었기 때문에 다윗의 동네인 베들레헴으로 가게 되었는데,
이 여정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나사렛으로부터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것은요, 거리가 150km, 도로상에서 걸어야 할 거리가 150km. 여러분 그런데 그 당시에 마리아가 지금 어떤 상태죠? 만삭의 상태죠. 지금 예수님을 잉태해서 지금 거의 뭐 해산할 때가 가까웠는데 이 황제의 명령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만삭의 몸을 이끌고 150km의 여정을 지금 걸어서 지금 이동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안타깝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안쓰러운 장면. 예, 그리고 이제 베들레헴에 막 도착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은 그저 흘러 지나갈 수도 있지만 이 장면을 곰곰이 묵상해 보면 이 장면은 굉장히 아이러니한 장면, 굉장히 아이러니한 장면. 왜냐하면 아우구스투스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무리 대단한 인간 세계에 아무리 대단한 역사적인 인물이었다 해도 그가 아무리 대단한 황제였다고 해도 여러분 지금 마리아의 태중에 있는 그 아이, 그 태중에 임신되어 있는 그 태아 누구인가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은 누구시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만왕의 왕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 지금 인간 왕의 명령에 따라서 만왕의 왕의 아들이 지금 끌려가고 있는 거, 움직여가고 있는 거예요. 만왕의 왕의 어머니가 지금 150km를 걸어서 가고 있어요. 만삭의 몸을 이끌고 굉장히 아이러니하죠. 인간 황제는 너무 대단해 보이고 강해 보이고 그에 반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너무 약해 보이고 너무 끌려가는 것만 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조금 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조금 더 생각해 보면 이 장면은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보여주는 동시에 역설적이게도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강력하신 역사하심을 가장 분명히 보여주는 장면이기도 한 거예요. 왜냐하면 바로 이 발걸음을 통해서 요셉 그 가족은 베들레헴으로 이동하게 되고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탄생합니다. 그는 본래 나사렛 부모님 밑에서 태어나야 하기 때문에 본래대로 하면 나사렛에서 태어났어야 했어요. 그런데 이 명령 때문에 이 황제의 칙령으로 인해서 베들레헴에서 예정에도 없게 태어났는데 여러분 그런데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탄생하는 이것이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예언된 것이었다는 사실이에요. 미가 5장 2절입니다. 미가 선지자에 의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에요. 미가 선지자 5장 2절의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비록 내가 유다 족속들 가운데 아주 작지만 이스라엘을 다스릴 사람이 너로부터 나올 것이다. 그의 근본은 먼 옛날, 아주 오랜 옛날로 거슬러 올라간다. 자, 말씀에서 보시면은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장차 구약 시대의 관점에서요, 미가의 관점에서 장차 올 이 땅을 구원할 메시아가 어디서 탄생할지를 알려주고 있어요. 베들레헴이었어요. 베들레헴. 영원 전부터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 가운데 인간이 되어 탄생하시는 곳 바로 베들레헴이다. 예언돼 있었다고요. 여러분 그런데 놀랍게도요. 이 예언이 어떤 방식으로 성취되느냐 하는 겁니다. 어떤 방식으로 성취되느냐.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가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욕심으로 칙령을 내린 거예요. 인구 조사에 칙령을 내렸는데 로마 황제의 머릿속에는 메시아에 대한 아무런 생각이 없었을 거예요. 그는 그저 자신의 일을 한 거예요. 그리고 로마 황제의 권력에 따라서 작은 그 당시에 유다의 작은 백성에 불과한 한 커플이 아무도 모르는 발걸음을 옮긴 것뿐이었어요. 여러분 너무나 작고 유약해서 로마 황제의 명령에 끌려갈 수밖에 없는 그 발걸음 여러분 그 발걸음이 바로 하나님의 예언의 성취의 발걸음이었어요. 자신은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로마 왕제 아우구스투스는 바로 하나님의 예언을 이루어가고 있었고
자신은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그저 끌려다니기만 한다고 생각했었던 이 작은 커플, 요셉과 마리아의 커플은 놀랍게도 오래전 미가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 미리 예정하신 그 일을 이루어가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은 역사의 무대 배후에 계신 것만 같지만 그러나 그 역사 전체를 주관하고 계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만왕의 왕이 인간 황제에 끌려가는 것처럼 보이는 현실이었으나 알고 보면 만왕의 왕이 아우구스투스의 생각마저도 이용해서 그의 어떤 정책마저도 이용해서요 인간의 가장 연약한 그 순간마저도 이용해서 가장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십니다. 다윗의 동네죠. 여러분 이것은 또 한 가지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다윗의 자손 가운데 바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메시아를 주시겠다고 하셨던 바로 그 다윗 언약의 성취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장면이기도 해요. 베들레헴 탄생 이것은 너무 중요한 영적 의미를 가집니다. 하나님은 반전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뒤집기의 명수예요. 하나님이 끌려가는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까 하나님의 섭리 속에 모든 것은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그러하기에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내가 너무 약하게 느껴지고 내가 이 거대한 역사 가운데 막 끌려가는 것처럼 느껴지고 내가 어쩔 수 없이 마지못해 내가 이 발걸음 옮기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나요?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그런 순간들이 있어요. 아, 내가 지금 이런 발걸음을 옮길 수밖에 없는 이 현실, 만삭의 마리아가 150km를 갈 수밖에 없었던 그 현실, 이런 현실을 내가 경험할 때가 있다는 걸, 청년일 때 그런 순간이 있다는 걸, 내가 너무나 작게 느껴지는 순간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그 순간마저도 하나님의 손길이 당신의 인생을 붙잡고 있는 순간이라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서 단 한 순간도 벗어나는 순간이 없어요. 심지어는 역사의 그 권력자, 역사 속의 권력자조차도요. 거대한 역사의 흐름조차도요. 여러분,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고린도전서 1장 25절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25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보다 더 지혜롭고 하나님의 연약함이 사람보다 더 강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이 가장 어리석어 보이는 그 순간에 그것이 너무 어리석어 보이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 사람의 지혜와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 인간이 보기에 너무나 약해 보이는 길을 걷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안에서 그 발걸음을 걷고 있다면 가장 약해 보이는 그 발걸음이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의 발걸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요, 약하냐 어리석으냐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 걸,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를 믿는 것입니다. 우리 계속해서 누가복음 2장 6절과 7절 말씀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곳에 머무르는 동안 해산할 때가 돼 마리아는 첫 아들을 낳고는 아기를 천으로 싸서 구유에 눕혔습니다. 여관에는 그들이 들어갈 빈방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 장면 아주 유명한 장면인데 이 장면을 우리가 다시 한번 좀 확인할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그 여관에 지금 빈방이 없다고 하잖아요. 이 장면은 우리가 원래가 어떤 모습인지를 좀 잘 알아야 하는데요. 여기서 여관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있어요. 이것은 헬라어로는 카탈리마라고 하는 단어라고 해요. 근데 이 헬라어 단어가 번역의 가능성이 여러 가지예요. 하나는 진짜 상업적인 목적으로 사람들이 숙박하는 여관을 가리키기도 해요. 하지만 또 다른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냐면은 그냥 게스트룸이에요. 일반 가정집에서 손님을 맞이하는 방도 이 카탈리마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요셉과 그리고 마리아가 지금 묵으려고 하는 곳이 어딘가 하는 거예요. 진짜 여관인가? 아니면 그냥 어떤 게스트룸, 어떤 가정집의 게스트룸인가 하는 것인데 많은 학자들의 의견에 의하면 게스트룸일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 당시 베들레헴이 너무나 작은 소도시였고 그리고 이 용례 같은 경우는 게스트룸일 가능성이 크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이제 이 본문을 보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뭐가 없다? 빈방이 없다는. 왜 빈방이 없죠? 게스트룸이 없는 거예요. 이미 어떤 집을 이제 방문을 해서 이제 그 집을 묵게 됐는데 이미 거기에 손님이 있는 거예요. 그 게스트룸에 사람이 얼마나 있었는지 몰라요. 근데 이미 손님이 와 있는 거예요. 당연하죠. 이 당시가 어떤 상황이냐면은 바로 전국적으로 호적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장면. 모든 사람들이 베들레헴 출신 사람들이 다 베들레헴에 다 몰렸을 거 아니에요. 여관이고 뭐 게스트룸이고 각 집에 손님 방이고 뭐 다 차 있는 바로 이러한 상황. 그때 이 예수님은 어디에 눕혀졌다고요? 구유에 눕혀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추정을 하는 거죠. 예수님 이 가정은 지금 축사에 있을 것이다. 아, 역시 한 가지 더 마구간이 아닐 가능성이 많아요. 그 당시 말은 귀한 동물이라서요. 가난한 집에서 못 키운 거예요. 그래서 양이나 염소를 키우는 그런 축사일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근데 이 축사가 어디 있는 축사냐 하는 것입니다. 당시에 이 가나안 지역의 유대인들의 일반적인 집의 형태가 어떠했느냐 하면요. 이 축사가 집 바깥에 있는 게 아니라 집 안에 있는 형태예요. 보통은 2층 구조로 이루어지는데 1층이 축사, 가축이 머무는 곳이고 2층이 사람이 머무는 곳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제 가난한 집일 경우에는요. 가난한 집일 경우에는 2층 구조의 어떤 집을 세우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했냐면은 자연 동굴을 이용해요. 그래서 1층을 자연 동굴을 쓰고 그래서 거기에서 가축을 거기서 키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위쪽으로 건물을 올려서 그 자연 동굴 위쪽으로는 사람이 거주하는 겁니다. 요런 형태의 집인 거예요. 예수님은 요런 형태의 집에 서 태어나신 것 같아요. 그렇게 보여요. 지금도 성지를 방문해 보시면요, 베들레헴 가보신 분은 아시는데 거기 가면 뭐가 있냐면 예수 탄생 동굴이 있어요. 예수 탄생 마구간이 아니에요. 예수 탄생 동굴이라고요. 동물을 가축을 그 동굴에서 키웠기 때문에 이런 그림을 한번 그려보세요. 자, 게스트룸 자리가 없어요. 사람이 너무 많아요. 1층에 동굴 속에 이 막 가축이 막 있는데 이제 거기서 이제 아기가 지금 태어나고 있는 장면 그리고 구유에 이 어린 아이가 눕혀지는 장면 이 장면 한번 그려보시고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메시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메시지는 뭐냐면 주님은 우리 영혼의 집에 어디에 계시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어찌 되었든 여관이 되었든 어떤 가정집에 손님방이 되었든 있을 곳은 없었어요. 완전히 꽉 차 있었어요. 그래서 구유에 누워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 본문을 읽을 때 항상 본문에 안 나오는 한 사람이 떠올라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요셉과 마리아 외에 이 예수님의 탄생을 가장 가까이에서 맞이하고 그리고 가장 가까이에서 그 예수님을 정말 맞이하고 환영할 수 있었던 한 사람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지 않는 거예요. 그가 누군가? 이 집 주인이에요. 요셉과 마리아가 방문했던 바로 그 집의 주인이에요. 그는 분명히 그 집 안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말씀드려요. 지금 동굴, 이거 그 집의 1층이라고요. 그 위쪽에 주인이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가장 가까이에 있었던 사람인데 성경에 안 나와요. 그 대신 누가 나오죠? 저 멀리 있었던 목자들이 나와요. 목자들도 막 뛰어오는데 주인은 안 와요. 여러분, 저는 이 주인이 만약 이분이 누구였는지를 알았더라면, 지금 태어나고 있는 이 아이가 누구인지를 알았더라면 얼마나 후회했을까? 아, 내가 그때 정말 일생일대의 기회를 놓치고 있었구나. 여러분, 예수님은 그 집 안에 있었고 예수님이 탄생하고 있는 그 순간에 너무너무 가까운 곳에 그 집주인이 있었는데 그는 그 어떠한 예수님의 은혜나
그 임재나 그 축복을 경험하지 못해요. 예수님이 가장 가까이에 있어도요. 여러분, 왜냐하면 그는 마음이 온통 빼앗겨 있어요. 너무 손님이 많았기 때문에, 너무 사람이 많았기 때문에 미처 예수님, 그 아이까지 생각할 겨를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의 집에서, 우리 영혼의 집에서 예수님은 어디에 계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에게 마음을 둘 여유가 우리 인생에 있느냐.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이 우리 인생에 오신다면 어디에 계셔야 할까요? 여러분, 내 인생의 집에, 내 영혼의 집에 축사가 아니라 안방으로 그분을 모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분을 안방으로 모셔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모시려면 뭐가 있어야 되는가? 여유가 있어야 돼요. 내 영혼의 집에 빈 곳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내 영혼의 집이 비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포인트인데요. 성경을 보시면 정말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을 보면 그의 인생의 집에서 빈 곳에 주님이 오셨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을 베드로, 수지자 베드로가 어디서 만나죠?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물고기를 잡지 못해요. 그래서 베드로의 배가 비어 있었어요. 그 빈 배에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그 빈 배에 예수님이 오르셨어요. 그리고 베드로에게 말씀을 가르치기를 시작하셨어요. 비어있는 배. 여러분, 그 빈 배는 베드로의 인생의 실패를 의미하는 것이었어요. 물고기를 잡지 못한 어부의 빈 배. 여러분, 우리 영혼의 이 빈자리는요, 내 인생의 실패를 의미할 때가 많아요. 내 인생이 생각대로 잘 되지 않을 때, 내 마음대로 잘 되지 않을 때, 내 영혼의 집이 비고 내 인생의 집이 빌 때가 있어요. 여러분, 바로 그곳이 주님이 오시는 곳입니다. 여러분, 삭개오가 있습니다. 삭개오의 집이 비어 있었어요. 성경을 보시면은요, 삭개오의 집은 항상 비어 있었던 것 같아요. 거기는 사람들이 방문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방문한다고 하셨을 때 사람들이 깜짝 놀라죠. 어떻게 저 죄인의 집에 방문하시냐고, 어떻게 저 로마의 앞잡이 집에 방문하시냐고, 어떻게 저 백성들을 괴롭히는 저 사람 집에 방문하냐고. 여러분, 사람들은 그의 집을 찾지 않았어요. 여러분, 삭개오의 인생의 집은 비어있어요. 텅 비어있어요. 그는 사람들로부터 왕따를 당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 인생의 빈자리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어디 오시는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비어있을 때 오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인생의 힘든 순간, 어려운 순간을 지나고 있는 분이 있나요? 내 인생이 텅 빈 것처럼 느껴지는 그러한 시간을 보내는 사람이 있나요? 다른 사람의 인생은 꽉 차 있는 것 같은데 내 인생은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곳에 주님이 오실 거예요. 오늘 그러한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분을 내 영혼의 집에 모셔드릴 때 내 영혼의 집에 축사가 아니고요, 게스트룸도 아니에요. 내 영혼의 집에 안방으로, 가장 중심으로 여러분, 그분을 모시는 우리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새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이 집주인과 같은 실수를 범하지 마세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본문에서 발견하는 것은 뭐냐면 주님이 가장 낮은 곳에 오셨다는 걸. 축사, 여러분, 그 집 축사에 계셨어요. 여러분, 주님이 만약에 왕궁에 오셨다면은, 저 권력자의 집에 오셨다면 누가 그에게 갈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분이 축사 그리고 구유에 계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옵니다. 그 마을 목자들이 옵니다. 신기한 일이에요. 가만히 생각해보면요, 신생아가 탄생했는데 막 그 마을 사람들이 막 오는 거예요. 이상한 일이에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다고요? 주님이 가장 낮은 곳에 계시기 때문이에요. 내가 때로는 내 인생이 너무 낮은 곳에 있다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이것을 기억하세요. 내가 있는 이 낮은 자리, 여기에 주님이 이미 와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계속해서 8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8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편 목자들은 바로 그 지역 들판에서 살며 밤에 양떼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주의 천사가 그들 앞에 나타나 주의 영광이 그들을 환하게 둘러 비추니 그들은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천사가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보아라. 내가 모든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될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알려준다. 오늘 구주이신 주 그리스도가 다윗의 동네에서 태어나셨다. 아멘. 예수님의 그 탄생의 소식이 의외의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만왕의 왕의 아들이세요. 온 우주의 창조주의 아들이세요. 그분이 이 땅 가운데서 태어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이 소식이 누구한테 알려져야 되겠어요? 여러분, 역사의 중심부에 있는 왕, 아니면은 권력자들, 아니면은 종교 지도자들, 그들에게 알려져야 할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천사들은 누구를 찾아가나요? 목자들을 찾아가고 있어요. 어떤 목자들이죠? 들판에서 지금 양을 지키고 있는 목자들인데 때는 밤입니다. 밤에 모든 사람이 잠을 자고 있는 그때 이 목자들은 양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을 천사들이 찾아갑니다. 여러분, 왜 천사들은 목자들을 찾아갈까요? 여러분, 그 까닭은 이 목자들이 이 마을에서 가장 메시아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이에요. 그 당시에 목자는 경멸받고 또 멸시받던 그러한 직업이었다고 해요. 너무나 어려운 인생, 너무 힘든 인생이에요. 모두 다 잠들었던 그때 홀로 그 몇몇이서 그 들판에서, 그 추운 들판에서 양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사실을 알게 돼요.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가? 주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는가?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내가 어떤 대접을 받을지, 내가 어떻게 사람들에게 영광 받을지 거기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이 영광 받는 데 관심이 있는 분이 아니라 예수님은 영혼을 살리는 데 관심이 있는 분이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 소식은 누구에게 전해지는가? 메시아를 가장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마을에서 가장 소외된 사람들이었어요. 가장 어려운 인생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갈망할 때, 내가 정말 주님을 필요로 할 때, 내 인생이 너무나 어려워서 정말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다고 고백하는 그 순간에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결코 외면하지 아니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분이 오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가실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해줍니다. 누가복음 2장 12절 말씀입니다. 12절 말씀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천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볼 것인데 그것이 너희에게 표적이 될 것이다. 아멘. 자,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이야기해 줍니다. 너희가 이제 그곳에 가면 구유에서 한 아기를 보게 될 것인데 이것은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표적이다. 이 표적이라고 하는 단어가 중요해요. 이 표적은 기적하고 다른 단어예요. 기적은 그저 기이한 일을 보여주는 거예요. 미러클, 영어로는 미러클이죠. 그런데 표적은 아니에요. 표적인 그저 기이하기만 할 뿐 아니라 어떤 메시지를 주는 사건이에요. 거기 어떤 의미가 담겨져요. 무언가를 가리키는 거예요. 여러분,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 예수 무엇을 가리킬까요? 이것이 왜 표적이 되는가? 여러분, 왜냐하면요,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실 때 굳이 아기의 모습으로 오실 필요는 없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을 몇 세에 시작하셨죠? 30세에 시작하셨죠. 저는 문득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을 때가 있어요. 뭐냐면, 아니, 30세에 공생의 사역이 시작되는데 왜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을까? 성경에 보시면 그 30년 동안 예수님이 뭐 하셨는지 뭐 자세히도 안 나옵니다. 뭐 한두 가지 사건밖에 안 나와요. 그 30년의 세월을 왜 보내셨을까? 왜 굳이 아기로 태어나셨어? 왜 굳이 30년을 그렇게 자라가는 시간을 보내셨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30세 청년으로 이 땅에 오시면 되잖아요. 하나님은 창조주시니까 그냥 어른으로 보내셔도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가장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오셔서 인간과 동일하게 태아로서 어머니의 태중에 있다가 해산의 과정을 거쳐서 이 땅에 탄생하시는 분이에요. 30년 동안 자라가시는 분이에요. 이것은요, 완벽한 성육신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분은 진짜 인간이 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것이 우리에게 놀라운 소망이 돼요. 왜냐하면 그분은 태어나셔서 자라나셨어요. 그분은 유아기, 유년기를 거쳐서 그리고 청소년기를 거쳐서 우리와 같은 청년기를 경험하신 분이에요. 이게 뭘 의미하는가? 주님은 우리를 아신다. 주님은 나를 알아요. 여러분, 어릴 때 상처가 있는 분들, 내가 자라나는 과정 속에서 아픔이 있는 분들 많이 계시지 않나요? 여러분, 내가 자라날 때 청소년기에 경험했던 많은 어려움들이 있지 않았나요? 여러분, 그때 내가 경험했던 그 모든 마음과 감정들을 내가 주님께 이야기할 때 주님이 그것을 이해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주님도 그 시간을 겪어보셨기 때문이에요. 주님은 진짜 사람이 되신 분이에요. 아기 예수, 소년 예수, 그리고 청소년 예수님, 청년 예수님, 그 모든 시간을 주님은 겪어가셨어요. 우리하고 똑같이.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그 모든 시간을 겪어가신 걸, 그분은 진짜 인간이 되신 것입니다. 왜 그분은 진짜 인간이 되셨는가? 왜냐하면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듯이 그분이 진짜 인간이셔야만, 진짜 인간의 육신을 가지셔야만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실 수 있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그 모든 고통을 경험하실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당하는 이 모든 고통과 이 모든 고난과 모든 어려움을 그분이 몸소 다 겪어내실 수가 있기 위해서 기꺼이 인간이 되신 거예요. 가장 어린아이로 오신 거예요. 왜 그렇게까지요? 왜 그렇게까지 하나님이 하시는가? 그 이유는 딱 하나밖에 설명이 안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사랑 말고는 설명할 길이 없어요. 나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인간을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기꺼이 아기가 되신 거예요. 온 우주의 창조주가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은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니 우주보다 크심에 틀림없어요. 우주보다 크신 분이 가장 작게 낮추고 낮추어서 어디까지요? 한 여인의 몸속까지, 한 여인의 그 태중까지 자신을 낮추고 낮추고 낮추셔서 자신의 능력을 축소하고 축소하셔서, 여러분, 하나님이신 그분이 하나님의 기득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영광을 내려놓고 저 하늘의 영광을 내려놓고 기꺼이 인간이 되어서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구유에 누워 계신 거예요. 사랑 때문이에요. 사랑하면 사랑하는 그를 위해서 무엇이든 하는 겁니다. 사랑하면 사랑하는 그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무엇이든 선택해요. 그래서요, 이 구유에 누이신 아이는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적이에요. 사랑의 표적.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하는 걸. 이것은 또 한 가지 표적을 보여주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우리 예수께서 어떻게 내게 왕이 되시는가를 보여주는 표적이에요. 세상의 왕은 어떻게 왕이 되는가? 세상의 왕은 자신의 권력을 휘두르는 방식으로 왕이 돼요. 권력을 휘두르고 백성들 위해 군림함으로써 왕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섬기는 왕, 사랑의 왕, 나를 위해 인간이 되신 하나님, 나를 위해 아기가 되신 하나님, 나를 위해 태아가 되신 하나님, 나를 위해 태아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이분은요, 나에게 어떻게 왕이 되시는가? 그분은 나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왕이 돼요. 세상의 왕은 내 위에 군림함으로 나를 포갑하는 왕이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위해 죽으심으로써
나를 살리는 왕이에요. 내가 그분 앞에 무릎을 꿇는 이유는 그분이 나보다 너무나 거대해서 너무나 위대해서 너무나 커서 어쩔 수가 없이 너무 무서워서 무릎 꿇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크신 하나님이 나를 위해 기꺼이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나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그가 죽으셔서 내가 살았기 때문에 내가 그분 앞에 무릎을 꿇어요. 이 무릎 꿇음은 다른 종류의 무릎 꿇음에 무서워서 무릎 꿇는 게 아니라 그가 날 위해 치르신 희생이 너무 커서요. 그가 날 위해 내려놓으신 게 너무 크기 때문에 그가 나를 위해 포기한 게 너무 크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그분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아기 예수 앞에 목자들이 경배합니다. 그 아기 예수 앞에 동방 박사들이 경배합니다. 그 아기 예수 앞에 여러분 경배하시겠어요? 내 앞에 너무 작은 아기가 있는 거예요. 그 아이 앞에서 여러분 엎드릴 수 있겠어요? 경배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그 아기 예수 앞에서 우리가 경배하려면 그 아기 예수가 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선택 놀라우신 그 사랑을 내가 깨달아야 알아야 돼요. 내가 그것을 정말 안다면 나를 위해 내려놓으신 그분의 희생이 얼마나 큰지 안다면 우리는 이 작은 아기 예수 앞에서 그 축사에서요 우리는 그분 앞에 무릎을 꿇을 것입니다. 이건 세상에서의 왕과 완전히 다른 거예요. 주님은 나를 위해 인간이 되시고 작은 아기가 되심으로써 나의 왕이 되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나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내가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그분이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기꺼이 그분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 아기 예수님은요 하나님이 나에게 왜 왕이 되시는지를 보여주는 사인이에요. 표적입니다. 그분이 우리가 섬기는 예수님이에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주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시겠어요? 주님이 당신을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이 당신을 절대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절대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신을 살리려고 내려놓은 게 너무 크기 때문에 당신 살리려고 치르신 희생이 너무 크기 때문에 도저히 포기를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당신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당신도 자신을 포기하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소망을 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절대 하나님이 당신을 놓치지 않을 거예요. 절대로 하나님이 당신을 그냥 두지 않을 거예요. 절대로 하나님이 당신을 그냥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는다고요. 주님은 아기가 되시기까지 당신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누가복음 2장 13절 14절 말씀을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갑자기 그 천사와 함께 하늘의 군대가 큰 무리를 이루며 나타나 하나님을 찬양하며 말했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의 은총을 입는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아멘. 여러분 놀라운 장면이 펼쳐지기 시작했어요. 그 작은 목자들 앞에서 천상의 예배가 시작됩니다. 이 예배의 예배팀은요 천사, 천군 천사들의 예배팀이에요. 숫자가 얼마나 많은지도 잘 모르겠어요. 천사들의 찬양팀 그리고 천사들의 콰이어가 저 천상에 선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 찬양하기 시작해요. 어떤 곡조였는지 잘 몰라요. 오늘 우리 본문에 보시면요 가사만 남아요. 가사.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이 가사인데 어떤 곡조인지 모르지만 어떤 멜로디로 이 천사들이 함께 찬양을 하는데 얼마나 대단했을까요? 여러분 그런데 이 장면을 보시면은요 사실은 우리가 평소에 생각하는 이 상식으로 봤을 때는 약간 언밸런스하다, 약간 이상하다고 느낌을 받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찬양팀인 천군 천사의 찬양팀이에요. 이 천군 천사가 몇 명이었는지 잘 몰라요. 뭐 수백, 수천, 수만의 천군 천사가 찬양하기 시작했을 거예요. 근데 이 예배의 회중은 몇 명? 목자들 몇 명?
목자들 몇 명, 손에 꼽는 목자들이 몇 명, 어디? 그냥 들판인 거예요. 그냥 베들레헴 시골인 거예요. 이 정도의 예배팀이라면 거기에 수천, 수만의 사람들이 모여서 어디예요? 네. 우리가 카운트다운하면 장충체육관 보이잖아요. 뭐 장충체육관은 아니더라도 좀 상암 월드컵 구장이라도요. 뭐 그렇게 좀 큰 스테디움에서 이런 찬양팀이 막 찬양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막 예배하고 막 이래야 될 것 같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그렇지 않아요. 예배팀은 최고의 예배팀, 수많은 천사들, 회중은 몇 명의 목자들, 이 예배를 받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예배의 핵심이 어디 있는지 발견하는 거예요. 예배의 핵심, 예배의 핵심은 예배팀이 아니고 예배의 핵심은 회중도 아니에요. 예배의 핵심은 그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예배를 받고 계세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회중이 있느냐, 그것은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은 정말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 이것이 포인트인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 이 장면은 역사의 전과 후가 갈라지는 장면입니다. 우리는 지금 서기라고 하는 연도를 쓰잖아요. 우리 2020년을 살아가는데 AD 2020년이죠. 여러분 BC와 AD를 가르는 사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사건이었어요. 그것이 기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놀라운 역사의 분기점, 그 분기점은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아주 작은 시골에 어떤 작은 가정집의 축사, 지하 동굴에 어떤 구유에서 그 놀라운 역사의 새로운 시작이 일어나고 있었던 거예요. 그것을 세상 사람은 아무도 몰랐어요. 천군 천사가 알고 있어서 그곳에서 놀라운 예배가 펼쳐지고 있는데, 이 놀라운 역사의 분기점이 되는 이 사건 가운데 주님이 땅에 오셨다는 이 사실을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하시는, 여러분 그런데 그 놀라운 그 기쁨을 하나님이 누구와 나누셨다고요? 목자들하고요. 작은 목자들 몇 명이었어요. 목자들 몇 명이었어요. 여러분 왕 헤롯 왕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대제사장도 아니었어요. 바리새파 사람도 아니었어요. 사두개파 사람도 아니었어요. 그 당시에 권력자들 아무도 아니었어요. 하다못해 그 마을에 있는 뭐 부자들 아무도 아니었어요. 그냥 들판에서 양 지키던 목자들 몇 명이었어요. 너무나 소외돼 있었던 사람들, 너무나 절망 속에 있는 그 몇 명이에요. 몇 명이에요. 그들이 일을 하고 있어요. 야근이죠, 야근. 여러분 야근해 보셨죠? 근데 밤새는 야근 해보셨나요? 지금 목자들이 밤새는 야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작은 목자들이 밤을 새고 있어요. 다 자고 있는데 얼마나 인생이 괴로웠을까? 아, 인생, 내 삶은 이렇게 끝나나? 뭐 이런 생각 하고 있지 않았겠어요? 하나님께서 주님 오신 그 기쁨을, 역사를 가르는 그 기쁨을 바로 그들과 나누셨고 그 작은 몇 사람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셨다. 그것을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누구 찾아가실까요? 누구의 예배를 받기 원하시겠어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나는 주님 말고는 길이 없어요. 나는 주님이 아니고서는 하루를 살 힘이 없어요. 아무도 나를 기억하지 못하는 것만 같아요. 들판에 있는 목자들의 심정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해 주셨어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주님이 당신을 찾아가십니다. 찾아가십니다. 부르세요. 부르세요. 주님 계신 곳으로 부르세요. 여러분 주님은 가장 낮은 곳에 와 계세요. 그래서 내가 그분을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부족하고 연약한 자, 그들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 바로 그들에게 성탄의 소식이 알려지는 거예요. 아멘. 가장 메시아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필요하세요?
여러분 예수님 필요하십니까? 내가 진짜 예수님을 필요로 해요. 나 정말 예수님을 필요로 해요. 나 예수님이 없이는 오늘 살 수 없어요.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있어요. 주님이 오늘 당신을 만나 주실 거예요. 당신을 만나 주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인생에 찬양이 시작될 것입니다. 놀라운 찬양이 시작될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성탄의 소식입니다. 기쁨의 소식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님이 오셨다는 것 하나만으로도 우리 인생은 기뻐할 이유가 충분한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에 그 기쁨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이끄실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서 이 찬양을 하면 좋겠는데 이 크리스마스 때만 하는 찬양이에요. 12월이 지나면 절대 하지 않는 찬양인데 저는 이 6월에 우리가 이 찬양을 하는 게 얼마나 감사한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산과들이 기뻐서 메아리 쳐 울린다. 영광, 영광. 아멘. 여러분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나를 위해 작은 아이가 되어주신 그 주님께 우리 찬양을 올려 드리겠습니다. 그 유아리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 나를 위해 가장 낮은 자리, 그 낮은 동굴에, 그 낮은 구유에 작은 아이로, 결코 아이일 수 없는 분이, 우주보다 크신 분이 자신을 낮추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자리를 내려놓고 축소하셔서 가장 작은 아이,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은 자라나셨어요. 나처럼. 그래서 그분이 나를 알아요. 그래서 내 마음을 알아요. 나의 어린 시절을 알아요. 나의 유년기를 아시고 나의 청소년기를 아십니다. 그분은 아세요. 내가 한마디만 해도 알아요. 내가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내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는지 아세요? 다 알고 계세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그래서 내가 그분 앞에 나아갈 수 있어요. 난 무엇이든 말할 수 있어요. 무엇이든 고백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분은 그 모든 것을 겪어서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기꺼이 온우주의 왕이 겪지 않아도 될 일을 겪으신 거예요. 일부러 걸어가신 거예요. 왜냐하면 나를 사랑하셨어요.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포기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분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께 가는 것입니다. 마음 놓고 가도 돼요. 마음을 푹 놓아도 돼요. 무엇이든 고백해도 돼요. 그분이 나를 받아주실 것입니다. 목자들을 찾아가신 하나님께서 오늘 가장 연약하고 절망하고 있는 모든 심령들을 찾아가셔서 오늘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분 앞에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세요. 영혼을 고백하세요. 내 삶을 고백하세요.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분께 도움을 구하세요. 하나님께서 새 일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과 인생을 의탁하며 두 손을 들고 주여 세 번을 치며 우리의 삶을 올려드리며 그분 앞에 엎드리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께 나아가는 모든 심령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 거룩한 주님과 거룩한 그분과 거룩한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기도하며 나아가는 모든 영혼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을 사모하는 붙잡으셨어.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아버지 영원히 함께하시오. 나아가는 모든 심령마다 하나님 이 시간 임하소서. 오시옵소서. 붙잡아 주옵소서. 이 시간 주 앞에 우리의 모든 심령을 올려드리며 나아갈 때 거룩하신 주님,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한 영혼 한 영혼 안수하여 주시고 머리에서 발끝까지 새 힘을 부어 주옵소서. 임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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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으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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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으로 거룩한 기름 부으심으로 오시옵소서.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나를 위해 연약함한 그 길을 걸으신 주님, 나를 위해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이 이 시간 내 머리에서 발끝까지 흘러갑니다. 그 피로 나를 덮으소서. 그 보혈이 내 머리에서 발끝까지 흘러갈 때 모든 죄가 씻겨지고 모든 저주가 씻겨지고 그 피가 흘러가는 곳곳마다 모든 어둠의 권세가 떠나갈지어다. 오 하나님 임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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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시옵소서. 오시옵소서. 오셔서 모든 연약한 심령을 붙잡아 주옵소서. 연약한 무릎을 강하게 세워주십시오. 무너진 인생 일으켜주십시오. 쓰러진 인생 일으켜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그 손을 붙잡아 주십시오. 그 영혼을 붙잡아 주십시오. 주님의 손을 외면하지 마십시오. 주님의 손을 뿌리치지 마세요. 주님께 여러분의 인생을 올려드리며 나갈 때 주님께서 여러분을 붙잡아 주시고 세워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니 모든 무기력함이 떠나갈지어다. 무기력함이 떠나갈지어다. 모든 패배의식이 떠나갈지어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승리하셨습니다. 승리하셨습니다. 그분을 붙잡으세요. 그분을 바라보세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노니 모든 낭망함이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오셔서 하늘의 소망을 부어 주옵소서. 새 소망을 품을 지어다. 새로운 소망을 품을 지어다. 거룩한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나에게 힘이 없습니다. 내 속에서 솟아나는 힘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능력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고 하셨사오니 주의 권능으로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으소서. 붙잡아 주십시오. 용기를 주옵소서. 하나님의 꿈이 회복될지어다. 하나님의 비전이 회복될지어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우리가 주께 쓰임받게 해주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한 번 더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 오늘 나를 바로 이 복음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 온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이 나를 위해 아기가 되신 걸, 이것이 온 세상이 놀라운, 온 세상이 기뻐할 소식이, 하나님이 나를 위해 기꺼이 오셨다는
이 놀라운 사실, 하나님 내가 이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 땅에 죽어가는 영혼들, 이 땅에 낙망한 모든 심령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 축복의 통로, 하나님의 영광의 통로, 생명의 통로, 하나님의 소망의 통로로 주님 나를 세워주옵소서. 주님 나를 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용하소서, 사용하소서, 사용하소서. 가장 연약한 자를 통해 행하신 하나님, 주님 나를 통해 하나님의 가장 놀라운 일을 이루소서. 우리 주 앞에 자신을 의탁하며 두 손 들고 주여 세 번의 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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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하나님 임하소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역사하소서. 하나님을 사모하며 나가는 모든 영혼, 하나님을 예수하며 나가는 모든 영혼, 하나님의 새 일을 이루시고 새 역사를 이루시고 새 은혜를 부르소서. 하나님 예수님 이루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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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사하소서, 역사하소서, 역사하소서. 찬양합니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만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의 왕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나의 왕이신 예수님, 내가 주님 앞에 늘 경배합니다. 늘 엎드리겠습니다. 나는 매일 주 앞에 엎드리겠습니다. 나 매일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나는 매일 하나님께 엎드리겠습니다. 매일 경배하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가장 높여드릴 때 가장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가장 높여드릴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나를 가장 낮출 때, 그때가 바로 내 인생이 가장 존귀하게 되는 때, 내 인생이 가장 영광스러워지는 때, 사랑하는 주님, 내가 하나님께만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나를 위해 저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나를 위해 작은 아이가 되기까지 낮추신 하나님, 그래서 내가 경배합니다. 그래서 내가 작은 그 아기 예수께 경배합니다.
감사합니다. 나를 자녀 삼아주시고 외면하지 않으시고 나를 찾아주시고 세워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내가 평생 하나님을 경외하며 주님을 기뻐하겠습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